자, 이거를 북한 정권과 친북 좌파가 설명을 하기를 남한과 북한이 어느 한쪽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요.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강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먹고 북한이 남한을 먹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 적과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로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6.15 선언, 14 선언이라는 것 안에 연방제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6.15와 14 선언 이후에 나온 북한 정권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과 통일하자, 사회주의 통일하자, 공산주의 통일하자고 하는데 연방제 통일하자는 얘기도 같이 하고요. 6.15와 14선언 하자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북한 정권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노동신문만 펼쳐보면은 6.15선언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고려연방제를 남한이 수용한 거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남한에서 6.15와 14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그거는 우리의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이고 북한 정권 주장하면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제는 6.15고 14고 적화통일입니다. 북한 정권의 주장에 따르면 명쾌합니다. 왜 북한 정권이 연방제를 그렇게 주장하고 남한의 친북 좌파는 물론 일부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심지어 현역 간부들까지, 중간부들까지. 연방제를 하게 되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의회를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내버려 두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둔 채 연방제를 해서 통일의회, 통일국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통일이 됐어요. 6.15와 14선언이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220개 통일의회 국회의원 자리를 남한의 정당 유의석수에 따라서 남북한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분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민노당 10석, 자유선진당 10석, 민주당 50석, 한나라당 70석, 그리고 제1당은 누가 될까요? 조선노동당이 되죠. 김정일 정권이 됩니다. 제1당이 못해도 2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북한도 똑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큰 착각이죠. 우리는 여야가 갈리고 사분오열되지만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내버려 두고 연방제를 하잖아요. 북한은 일당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국회의원은 조선노동당 출신 말고는 없죠. 북한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지난해 3월 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99.8%가 여기 참가해서 후보자를 딱 한 명 냅니다. 북한의 선거에 선거용입니다. 후보자를 딱 한 명 내고 뒷면에는 찬성표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하고 나오는 게 북한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내버려두고 연방제 6.15, 14를 하면은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출신 말고는 안 나오고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은 노동당이 1당 내지는 2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 정치 세력은 한 6개월 안에 테러를 당하든 암살을 당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 6.15, 14선언에 따르면은 한반도를 김정일 정권이 아주 평화적으로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한계가 있느냐, 이 정도인데 법원 문제를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원 문제만 해도 이 시간을 제가 한 3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